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포렌식 결과 이 여성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, 시신 없는 살인, 살인 사건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범행 전 도서관에서는 범죄 관련 서적을 빌려받고 TV 범죄 수사물을 시청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. 이 여성은 지난달 26일 과외 알선 앱을 통해 고교생 자녀의 부모로 위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에 나섰습니다.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볼 때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. 경찰은 오늘 해당 여성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